살아가는 사랑의 콘서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진행자 노요한 인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윤영순 전도사님을 모시고 주님 사모고를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순서는
아가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임금순 권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이 길을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데스나의 살전서 5장 9절 말씀으로 유하연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아멘. 경찰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의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해 놓은 역사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하시고 살기가 좋은 곳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산 안에서 살 수가 없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의 임대로 먹되 동산 중앙 선악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따먹게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2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편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끼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함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회도 틀리지 않게 다 이루어졌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말세지만 처음과 나중에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제 시대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급변하는 이 정세와 환경과 지진과 기근과 재앙과 태풍, 난리 또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16장에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앞으로는 이 지구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인간들의 고통입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그리 긴 시간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한 일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각자 주어진 시간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항구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영생이냐 지옥의 영벌이냐로 분리되게 됩니다. 결정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우리의 후예들이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안으로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으로 가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아멘.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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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참 귀한 말씀 예수 생명교회 유아연 목사님이었습니다. 박수. 우리 이번 시간에 또 귀한 권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문경희 권사님을 모시고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참으로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열방교회에 시무하시는 오지현 목사님 모시고 아름다운 율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지현 목사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호산나교회에서 오신 이순례 전도사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찰방송 개국 4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계속 시청자 여러분께 성김가난 사랑으로 항상 성기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아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끝 순서로 윤영순 전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찬양 오늘 나는 찬양을 듣고 왔습니다. 수 없는 것
아쉬운 작별의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은혜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연진들 다 올라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